안녕 지구인들, 나는 BAP 대장 김찬이다. 지난주는 우리 BAP가 요리 대회를 했다고. 나 종업 대현이가 한 팀, 레드팀. 용국 영재 젤로가 한 팀, 블루팀. 내가 속한 레드팀이 이길 것이 당연하지만 뭐 누가 이길지는 계속 지켜보라고. 가장 큰 요인은 일단 제 아이디어죠. 영국이를 제압하면 모든 게 다 끝나. 뭐 저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. 방울토마토 먹고 싶다. 너무 막하시네. 여섯 명 걔네도 볼 필요 없이. It's me. I'm safe. It's me. Yeah. 자가 It's BAP. 제1회 BAP 요리대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화이트 와인입니다. 이제 화이트 와인이 이걸 넣으면 불이 이렇게 부어. 그렇죠. 이제 한 번 이렇게 싹 이런 다음에 증발시키는. 그렇죠. 왜 따실 줄 아세요? 리오 형은 딸 줄 알지. 나는 형은 와인 먹는 남자야. 와인 마시는 남자. 알지 마요. 어? 어? 표정 날려주세요. 형 표정 날려주세요. 아! 힘으로. 힘으로. 누구야 보채는? 그거 보채지 마. 너. 항상 여유롭게 해야지. 그것 때문에 약간 당황? 살짝 당황해서 좀 급해 보였나 내가? 처음에는 이길 것 같았어요. 피자였어요. 피자. 아, 자. 닭가슴살은 왜 샀지? 먹지 마. 야, 금방. 좋았어. 와인 따는 시간이야. 따실 줄 아세요? 싫어. 너 따는 줄 알아요? 아, 모짜렐라 치즈를 뺐어. 이거 갈아. 여기로요? 아, 멤버들 올려. 아, 형 다 들어갔어요. 다 들어갔어요. 다 들어갔어요. 아, 뭐야? 이제 나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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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? 네. 뭐요? 뽑으면 될 것 같은데요, 형? 오! 걸려서. 올라. 더 돌려, 더 돌려. 잠깐만. 더 돌리려. 오! 아, 와인 먹는 남자야, 와인 마시는. 아. 야. 다 됐는데, 이 끝에서. 조금 약간 그게 좀 난감했지, 시간 때문에. 종업아, 너 이것도 해야 되는데 너 할 게 너무 많은데? 잘라야 돼? 어, 이거 하고 이렇게 잘라? 난 소스를. 그러면 그때 또 맞아. 아니, 이거 같이 왜 이러지? 오케이, 그러면 돌려. 이거 따야, 저희는 이거라도 따야 될 것 같아. 대원들 중에서 마스크를 쓰신 분이 혼자예요. 혹시 마스크를 쓰는 큰 이유가 있나요? 나도 물론 잘했지. 어떤 점이? 면을 세 번이나 삶았으니까. 와, 면 한 거야? 마스터 보면 이렇게 했어. 다시. 다시요. 이게 아니야, 다시. 진짜? 너 이게 아니야, 아니야, 이게. 쓰레기를 만들어 왔어, 왜? 헤라. 너는 뭐? 저는 진짜 다시 하면 안 돼? 아, 네. 다시 만든 척하고 다시 갖고 와. 빨리.
다시 만든 잠깐 다시 갖고 와. 이렇게 말할 거야. 아 눈물 나. 아 다시. 어 됐어? 화났니? 물론 화는 안 났지. 용국이 형 편이었으니까. 용국이. 왜? 좋았어 이걸로. 어. 그 초콜릿이랑 초콜릿 맛있는 거 알지? 출발. 됐어. 못 갔어. 못 갔어. 못 갔어. 베이컨 넣어? 베이컨 넣어야지. 네,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봤는데요. 과연 이 음식들이 과연 지구인 여자들이 좋아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잘 모르는데 이 맛을 평가해 주실 우리의 추종자 지구인 세 분을 초빙했습니다. 비APA 스타일리스트 이유경입니다. 저는 요리 연구가 리카라고 합니다. 타자의 작가 변시우입니다. 요리 설명을 해드리자면요, 보이는 대로 이게 네, 채소가 많아요. 저희가 왜 그랬냐면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웰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음식들로 준비해봤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구 음식이 뭔지 아세요? 어떤 음식인가요? 파스타라고요. 한번 맛을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처음 만들어서 이게 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. 안에 숨겨왔던 마늘맛이요? 마늘을 많이 먹으면 신진대사에 효과적인 앞니방에도 좋고요. 그리고 기름을 굉장히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. 기름이요? 네. 그쵸. 박수, 박수. 저희는 자극적인 맛을 원합니다. 단번에 좀 활동적인 걸로 예를 들어 놀이동산 간다던가 그런 게 좋을 것 같아. 소스를 맛있는 것 같아. 소스요? 네. 안 만드네. 소스는 안 만드셨어요? 토마토 소스 이거. 토마토 소스 이거. 근데 이거 마셔도 돼요? 네, 마셔도 됩니다. 이것도 상당히 자극적으로 홍초를 많이 넣었습니다. 움직이시면 안 돼요. 먹고. 홍초가. 상당히 진하죠? 싱거운데. 네? 네, 저희가 만든 요리는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요리로 만들었는데요. 어허. 여성분들은 이제 분위기에 대한 분위기가 많죠. 요리요. 분위기 하면 뭐 와인, 스파게티, 뭐 이제 스프도 준비되어 있고요.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. 에피타이저와 메인 디시와 그리고 디저트까지 준비했고요. 그렇죠. 마지막으로 초콜릿은 이제 벨기에에서 가져왔고요. 이제 곧 착륙할 예정이니까. 네. 초콜릿 착륙 장면도 이제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뭔 소리야? 사실 초콜릿이 그 싼 거야. 뭐 벨기에는 무슨 벨기에가 아니고 가나산인데. 그럼 이제 시술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. 음식 먹을 때는 이제 네. 노래와 함께 곁들여야 때문에. 알겠습니다. 왜 넣어?
그래. 옆에서 까주고 가겠습니다. Maybe we need just a little more time that can heal what's been on your mind. We can find what we've lost before it all slips away. 드림파스타의 특징은 이제 저희가 그 앞에 맛없는 음식으로 막 시간을 끄셔가지고 난 너 조용해. 드림파스타는요 근데 여성분들이 가장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들이 가장 즐겨 네. 드신다고 그쵸, 그쵸. 입안에 조금 이제 느낌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옆에 토마토를 드시면 방울토마토거든요. 방울토마토 먹고 싶다. 방울토마토 내 거야. 안에 뭐 넣으셨어요? 네, 그 안에는요 저희가 이제 화이트 와인도 넣었고요. 후팅크림 넣으셨어요? 네. 아니요, 후팅크림을 조금 많이 넣어서 아마 두부라고 이제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아름다우신 그래서 두부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. 너무 어울리지 않죠? 네. 와인은 이제 좀 느끼한 맛. 네, 느끼하실 때 이제 와인을 드시면 네. 보르도에서 건너온 거고요. 네. 초콜릿으로 입안을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그래서 지금 잠깐 녹이고 있으니까요. 네. 노래 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So many things I've got to tell you, but I'm afraid I don't know how. Cause there's a possibility that you look at me deeper in love. 소리 쳐 바래. 저희 친구들이요. 솔직히 이렇게 조용하게 가만하게 했는데 뭔가 막 전체적인 생각은 나쁘진 않았어요. 그리고